승용차 유리가 부서지고 심지어 항공기 운항마저 일시 중단됐습니다. 모두 북한이 날린 지난 2일 기준 1,000개가량의 오물 풍선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국적으로 경찰에 신고된 것만 지난 2일 기준 860여 건인데 북한은 한국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움직임을 보이자 돌연 살포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 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얼핏 대북 확성기 방송 탓에 한 발 물러선 듯한 태도를 보인 건데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저희에게 자문해준 전문가들마다 위협의 수위에 대한 의견차가 있긴 하지만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데는 사실상 이견이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15년 8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설치한 목함지뢰로 우리군 하사 2명이 중상을 입었고 이에 우리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했는데 이때도 북한은 발끈하며 포사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은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당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관심사는 오로지 확성기 중단이었다. 확성기 문제에 집중하더라 라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목함지뢰 이후에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재개를 하니까 북한이 거기에 조준사격을 했고 그래서 거기 대응사격을 했더니 북한이 먼저 대화를 제시했죠. 그렇게 해서 합의에 자신들의 목함지뢰를 사과를 하는 유감 표명을 하는 또 거의 첫 사례가 나타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대북 확성기가 그렇게 불편하다라는 부담이 된다라는 것과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죠. 게다가 김영철 북한 정찰총국장은 비슷한 시기에 외신 기자회견을 평양에서 자처하고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대놓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확성기 방송이나 비라설포는 우리 측 지역에 대한 노골적인 심리전입니다. 놈들이 무모한 도발은 기필코 값비싼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15년뿐 아니라 2010년 천안함 피격과 또 2016년 4차 핵실험 등 북한의 중대 도발이 있었을 때도 정부는 대북 확성기를 재개했는데 그때도 북한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그동안 민감하게 반응해온 이유는 대북 확성기 방송 안에 담긴 내용들 때문입니다. 크게 K-POP을 비롯한 한국의 가요와 또 김정은 정권의 문제점들에 대한 적나라한 사실 등이 담겼는데 이 내용들이 전방에 있는 군인들과 또 주민들에게 직접 선명하게 가닿는다면 그 자체로 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의 그 우상화 수준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남한에서 흘러나오는 김정은 관련된 소식들이 대부분 이제 내가 알던 거하고 다르다 이런 걸 이제 깨달으면서 사상적으로 이제 오염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 당국이 굉장히 경계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북녘에 송출된 내용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북한 정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싫은 비밀이라는 게 있죠. 하지만 독재국가에서는 그런 인간의 공문까지도 통제하는데요. 북조선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김정은 세습 정권의 독재성과 연관되어 있다. 다만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정확히 전달이 됐는지는 북한의 날씨와 지역, 거리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랐던 걸로 보입니다. 탈북민들 사이에서도 여러 상반된 증언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탈북자들하고 물어봤더니 북한 음악이라는 게 너무 획일적이고 뭐 선전선동적이니까 그런 음악인데 자기가 최전방에 오니까 전혀 딴 세상에서 듣는 음악처럼 들렸다. 안 듣는 차원에서 그 음악에 심취된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게 이제 상당히 많은 북한 그 청년 군인들의 이제 평가예요. 그 출청국에서 근무할 때인데요. 출장차로 철원까지 저희가 갔던 적이 있는데요. 바람이 이쪽 우리 쪽으로 부는 날이었어요. 스페인 우후갑에서 방송 같기도 하고 전신주가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대북 방송이라 무슨 방송하는 거라고 그냥 그러더라고요. 북한에서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가 하는 것은
그 주변 사람들이 계속 시끄럽고 좋은 소리도 세 번 들으면 안 좋다고 하는데 안 좋은 소리를 계속 들여대니까 혈압이 솟는 거예요. 남한에서 그걸 틀면 또 북한에서도 같이 튼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아예 그 지역 주민들이 완전 생지역이래요. 그 무슨 소리 하는지도 하나도 안 들리고. 북한이 얼마만큼 큰 위협으로 느끼는지에 대해선 전문가들 의견도 분분하지만 확성기 문제는 최고 존엄에 관련된 문제. 누가 들어서가 아니라 최고 존엄에 대한 것들은요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면에 대해서 북한이 뭔가 목소리를 내면 아 저게 되게 효과가 있네, 되게 뭔가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본인들 전술이에요. 그거를 왕왕거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를 나쁜 놈 만드는 거고 나쁜 놈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본인들이 뭔가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확실한 건 확성기 방송이 대북 심리전 수단으로 현재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재개 여부에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이 도발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한국이 북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안 돼도 안 되는 핵심 수단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하고 북한의 더 심각한 도발을 막거나 거기에 대응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죠. 북이 조준 사격을 하겠지만 그것이 오반이 나서 마을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자기 집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현재 남북 간의 소통 통로가 사실상 다 닫혀 있어 작은 우발적 충돌이 큰 사태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딥백이었습니다.